그리고 뒤늦게 붙은 또 하나의 별명, 황 포레스트 검프. 아~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역사의 순간에 계셨어. 야, 맞습니다. 마라톤. 네, 8.15 광복부터 6.25 전쟁, 4.19 혁명, 5.16 쿠데타와 같은 굵직한 국내 사건부터 천안문 사태, 베를린 장벽 붕괴 현장까지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붙은, 네, 붙은 별명이십니다.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혀온 역사의 증인 황석영입니다. 걱정됩니다. 선생님 계시는 곳마다 사건이 터져서 지금 오늘도 무슨 일 터지는 거 아닌가 뭐. 민초들이 지금. 아니 글쎄, 그러니까 어디를 옮겨가서 거기 좀 장시간 체류를 하면 사람들이 그 농담을 하죠. 야, 황석영 가는데 가지 말라. 큰일 난다. 이런. 저는 이만. 사실은 이게 대체로 이제 한반도가 워낙 근현대사가 우여곡절이 심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제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뭐 남녀를 불문코 만나면 그래요. 자기 얘기를 한번 써달라고. 대하 소설이 한 10권 나올 거다. 누구든지 그래. 역사적 우여곡절을 다 겪고 보면서 살아온 거죠. 그렇게 진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강연에서 광주 항쟁을 주제로 삼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 역사는 나선형으로 진전된다고 그러잖아요. 꼭 저기 마이클 잭슨 걸음걸이처럼 두 걸음 걸었다, 한 걸음 후퇴했다, 두 걸음 더 나가고 그러면서 그건 지루박 아닙니까? 지루박? 좀 비슷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의 질서, 이 질서가 바로 언제 시작되냐면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네. 근대화라는 거는 왜곡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근대를 겪잖아요. 근대화라. 그런데 우리 근대화야말로 굉장히 말하자면 왜곡된 근대화하고 잘못된 근대화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왜 그러냐 하면 근대화의 가치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확인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근대화의 기본 가치가 되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면서 수행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질비한 거야. 거기 남아있는 이 여러 가지 그 상처들이. 다채로운 즐거움, JTBC.